첫 주말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만 안개와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. 낮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 방무나 연무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. 또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강원, 충청, 호남, 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. 호흡기 약하신 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드문드문 옅은 구름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은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, 강릉 12도, 대전 13도, 전주 14도, 대구는 12도로 낮 동안에도 포근하겠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도, 춘천 영하 1도, 대전 3도, 전주 5도가 예상되고요. 낮 동안에도 서울은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내일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워지겠습니다.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, 춘천 영하 4도, 대전 영하 2도, 대구는 1도가 예상되고요. 낮 동안에도 서울은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.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.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번 한 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추워질 전망입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